안녕하세요. 생단 습관 마케팅 챌린지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광고를 최대화하는 22가지 방법입니다. 듀얼 퀴트먼의 캐시버타이징 막바지에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꼭지는 기존의 1번부터 3번 그 챕터를 요약 정리하는 차원의 챕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꼽은 세 가지는 하나, 당신이 팔고 있는 것을 보여주라. 사진이 가장 좋다. 하나, 혜택을 많이 주어서 욕구를 자극시켜라. 하나, 사적인 이야기를 하라. 계속 당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말하라 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사실 본문은 내용이 지금 그 헤드라인만 있는 거고요. 제가 기존에 읽었던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해 본다는 가정하에 사람들이 내가 실제 구매하고 사용되어지는 그 물건, 상품 그 자체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객들이 무료 혜택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고 1차는 그 물건 상품 서비스 그 자체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혜택을 많이 주어서 그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동기 유인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콘텐츠 다 자기 나와 나를 기준으로 일반 고객을 기준으로 자기와 관심이 없거나 내 이야기와 관련이 없다면 어떤 효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물건이 아주 싸다고 할지언정 이게 나와 어떤 연관도 없고 관계도 없고 필요성도 없는데 그 물건을 구매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광고를 최대화하는 방법 22가지 중에 전반부에 있는 세 가지를 제가 뽑은 내용은 당신이 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사진으로서 그리고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하여금 욕구를 자극하고 마지막으로 내 상품이 내 콘텐츠가 지금 제 상품 어떤 광고 애드버타이즈먼트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제품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이 이걸 구매함으로써 어떤 부분에 대한 혜택 효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persuasion 설득하는 이런 circulation 순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